안녕하세요, 셀리입니다. 여러분, 영어를 하다 보면 a while이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시죠? For a while ago, in a while, after a while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얘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시간을 얘기하는 건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얘가 정확한 숫자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쓰면서도 아마 좀 모호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원어민들이 얘를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는지 그들의 뉘앙스에 최대한 가까이 가보면서 또 문장 안에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a while의 의미를 한번 제대로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를 사전에 이렇게 찾아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의 기간을 나타내는 수단으로서 이렇게 특별하거나 정해진 의미가 no 없는 거죠. 그래서 한국말로 의역을 하다 보면 뭐 좀이라고도 되고 한동안이라고도 되고 좀 다양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정해진 기간이 없다 하더라도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거를 보면은 아주 짧은 시간을 얘기할 때는 잘 사용이 되고 있지 않고요. 좀 어느 정도 긴 기간을 나타낼 때 써요. 근데 문맥에 따라서 정말 긴 기간을 얘기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뭐좀긴 기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완전히 짧은 뭐 10 10분, 5분 이런 기간에는 사용이 되지 않고 정말 짧은 기간에 쓸 때에는 또 도움을 받아서 쓰는 방법은 있거든요. 우선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예문 첫 번째. 이거 조립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 한국말로도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는 시간이 꽤 많이 걸렸다는 뜻이죠. 그래서 take a while이라고 하게 되면 제법 긴 시간이 걸렸다는 뜻으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it took a while. 자, 이거를 조립하는데 우리가 이제 어려운 단어로만 떠올리면 to assemble this, assemble 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실 수 있는데 또 원어민들은 쉬운 표현으로 많이 하니까 이것들을 다 한데 모으는 게 조립하는 거죠. Put this together 이라는 표현 많이 써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It took a while to put this together. It took a while to put this together. 이라고 하시면 돼요. 제법 긴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다양하게 a while이 사용이 되고 있는지를 예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할 자리를 찾으려고 좀 돌아다녀야 했어요. 자, 이렇게 목적지 없이 정처 없이 돌아다닐 때 around이라는 거 많이 쓰죠. 그래서 I had to drive around 쓰시고 바로 찾은 게 아니라 여기저기 좀 돌아다녀야 되는 거니까 좀이라는 시간을 for a while 이용해서 쓰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주차할 자리 A parking space 하셔도 되고, a parking spot 하셔도 되죠. 정말로 그거를 찾아낸 거지, 찾으려고 이렇게 두리번거리기만 한거 아니잖아요. So look for, 이렇게 두리번거리는 거 말고 정말 찾아낸 find를 쓰셔야 돼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I had to drive around for a while to find a parking space. I had to drive around for a while to find a parking spot. 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엄마한테 문자 왔었어. 자, 이 문장 같이 영작해 보실까요? 자, 우선 이렇게 조금 전에 정확한 기간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얼마 전, 좀전 정도의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정말 몇분 전이면 a few minutes ago라고 하겠죠. 그래서 정말 뭐 5분 전, 이렇게까지는 직전의 개념은 아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문자를 받았을 때 receive라는 게 생각이 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회화에서 잡는 그림의 기본 동사 많이 쓰죠. get 이용해서 쓰시고 a text message 하셔도 되지만 줄여서 회화에서는 a text라고도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럼 같이 영작 한번 해보실게요. 뭐라고 하시면 돼요? I got a text from my mom a while ago. I got a text from my mom a while ago. 라고 하시면 맞습니다. 잘하셨고요. 자, 다음 문장. 친구 커플이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았는데 방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얼마 뒤에 막 거기서 싸우는 소리가 막 들린 거예요. 자, 얼마 후에 after a while 이용해서 쓰시면 되고 둘이 막 싸우고 있는 소리가 들려온 거죠. 뭐라고 하시면 돼요?
I heard them fighting. I heard them arguing. 말싸움 하면 argue도 많이 쓰죠. 그래서 같이 읽어보실게요. 뭐라고 하시면 돼요? After a while, I heard them fighting. After a while, I heard them arguing. 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귀속에 들려오는 거는 hear. 내가 들으려고 막 집중해서 듣는 건 listen. 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이제 외우지 마세요. 이해하세요. 두 번째, a while은 뭐 조금, 얼마 전, 좀 전,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지만 특히나 좀긴 시간이라는 게 강조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연습을 해볼게요. 예문으로 같이 보실게요. 저는 이따금 강을 따라 자전거를 타요. 자, 얘 같은 경우, 이따금, 아주 가끔 가다 한 번씩 이라는 뉘앙스를 살릴 때 굳어진 표현이 있거든요. Once in a while. Once in a while. 요 표현 꼭 외워두세요. 많이 써요. 그럼 자전거는 우리가 회화에서 bike이라고 많이 하니까 I ride a bike along the river once in a while. 같이 읽어보실까요? I ride a bike along the river once in a while. I ride a bike along the river once in a while. 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bike 같은 경우 회화에서는 동사로도 많이 써요. ride 요거 생략하셔서 그냥 I bike along the river once in a while. 이라고 하셔도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I bike along the river once in a while. I bike along the river once in a while. 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다음 거. 이렇게 수다 떠는 게 정말 오랜만이다. 오랫동안 못했다. 요 뉘앙스를 얘기할 때 굳어진 표현, 정말 많이 쓰는 표현 있죠? It's been a while since. It's been a while since. 가 있으니까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수다 떠는 거턱한 거잖아요. 뭐라고 하시면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It's been a while since we talked. It's been a while since we talked. 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이렇게 만난 지 정말 오랜만이다. 오랜만에 만났어. See니까 뭐라고 하시면 돼요? It's been a while since we saw each other. It's been a while since we saw each other. 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뭐 표현은 하나만 있는 거 아니니까 좀더 포멀하게 아, 이렇게 만나 뵌지 정말 오랜만입니다. 라고 할 때는요. We last met. 우리 지난번에 만난 이후로 오랜만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같이 읽어보실게요. 뭐라고 하시면 돼요? It's been a while since we last met. It's been a while since we last met. 이라고 하시면 좀더 정중한 뉘앙스가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친목을 위해서 이렇게 만난 거 get together 이런 표현 쓰셔도 돼요. It's been a while since we got together. It's been a while since we got together. 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a while에 형용사를 붙여서 시간을 좀더 구체적으로 다듬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긴 시간이라는 거 강조하기 위해서 quite a while. A good while. 이렇게 굳어진 표현으로 많이 쓰고요. 짧은 시간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a short while 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요거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면서 예문으로 같이 보실게요. 전 도시에서 꽤 오랫동안 살았었어요. 자, 뭐라고 하시면 될까요? 우선, 쌍방이 그래도 어떤 도시인지 알 확률이 많으니까 in the city로 한번 해볼게요. I lived in the city. For quite a while. I lived in the city for quite a while. 자, 이렇게 형용사 꽤 상당히 quite은요. 특이한 녀석이죠. 이렇게 관사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를 뒤에 쓰셔야 돼요. 입에 붙게 만들어 주시고요. 아니면 good 이용해서 쓰셔도 꽤 오랜 기간이라는 걸 나타낼 수 있어요. 같이 보실게요. I lived in the city for a good while. I lived in the city for a good while. 이라고 하시면 긴 시간이 강조가 됩니다. 당연히 for a long time 하셔도 되고요. 다음 문장. 좀 전에 문자 온 소리 들었어. 자, 좀 전에, 방금 전에 이런 의미로 쓰일 때 a while ago에 little을 붙여서 많이 써요. A little while ago. A little while ago 하면 바로 좀 전에, 방금 전에 이런 뉘앙스가 되거든요. 자, 그럼 같이 해보시는데 그 깨떡하고 문자 오는 그 소리를 뭐라고 할까요?
a text message sound. 간단하게 그냥 그렇게 쓰시면 돼요. I heard a text message sound a little while ago. I heard a text message sound a little while ago. 라고 하시면 되죠. 잭은 잠깐만 있다가 갔어. 야, 잭 왔었다며? 잠깐 있다 갔어. 자, 이런 얘기할 때 잠깐 동안만 있었다, 있다 갔다 라는 거 그냥 stay 이용해서 쓰시면 되거든요. 잠깐 동안이라는 거는 for a while에 short 붙여 쓰시면 돼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Jack stayed for a short while. Jack stayed for a short while 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뭐 잠깐만 있었어 라는 거 강조하시려면 only 집어드시면 돼요. Jack only stayed for a short while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a while 영어 하시다 보면 정말 많이 쓰게 되는 표현이니까는요. 오늘 내용도 다 복습하고 반복 시청해 주시고요. 이렇게 이해하면서 듣는 영어랑 무작정 막 외우는 영어랑은 학습 차이 질이 완전 다릅니다. 셀리에 쓰는 영어 확인해 보시면 이런 이해하는 영어 커리큘럼 체계적으로 다 정리되어 있거든요. 참고해 보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Bye!